에어로폰에서는 음색을 톤이라고 합니다. 에어로폰 고에는 11가지 톤이 들어있는데요. 11개의 음색의 이름은 후면부에 배터리 케이스 뚜껑에 적혀 있습니다. 알토 색소폰과 테너 색소폰, 소프라노와 바리톤까지 색소폰의 종류가 다양하게 들어있고요. 그 밖에도 플룻이나 클라리넷, 바이올린, 뮤트된 트럼펫 음색도 들어있습니다. 클래식 악기 외에도 소울리드나 스퀘어리드 같은 신디사이저에서 낼 수 있는 일렉트릭한 사운드도 들어있어서 연주하시고자 하는 음악의 분위기에 맞게 음색을 선택해서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또 11번에는 퍼쿠션 음색이 들어있는데요. 운지마다 다른 타악기의 소리가 들어있습니다. 팀파니 같은 클래식 타악기도 들어있는데요. 악기별 운지와 음색의 할당은 매뉴얼 뒷부분에 있는 퍼쿠션 어사인 목록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양쪽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을 노브라고 하는데요. 에어로폰 고 모델에서는 설정들을 바꿀 때 직관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노브들을 채택했습니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바로 쉽게 움직여서 음색을 선택하고 쉽게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모델입니다. 옆에 써져 있는 음색의 이름을 한눈에 확인하고 바로 노브를 돌려서 원하는 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하는 중에도 아주 쉽게 잠깐 노브를 돌려서 음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색을 바꾸는 일이 쉬운 악기들은 한 곡에서도 여러 가지 음색으로 나누어서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연주 시간이 주어진 경우에도 다양한 효과를 주면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톤을 바꾼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음색들을 단순히 선택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음색이라는 것은 음의 색깔, 색이 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깊이감이나 울림 등을 바꿔주는 작업도 음색을 바꾸는 것에 속합니다. 이런 작업은 이펙터를 통해서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 에어로폰 고 모델에는 리버브라는 이펙터를 바꿔줄 수 있는 세팅이 있습니다. 리버브라는 것은 톤의 울림과 공간감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에코라고도 부르는 이펙터입니다. 톤 노브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세팅으로 들어가서 설정을 바꿔주실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한 설명은 동영상 매뉴얼 에어로폰 고 시스템 설정 변경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즈란 조성, 키를 옮겨주는 기능입니다. 원래 리얼 악기들은 음색마다 각각의 키가 따로 있습니다. 알토 색소폰이나 바리톤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E플랫의 악기이기 때문에 트랜스포즈 노브를 E플랫으로 설정해 놓고 리얼 악기처럼 생각하고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테너 색소폰이나 소프라노 색소폰, 클라리넷이나 트럼펫 같은 경우는 B플랫 키의 악기이기 때문에 이 노브를 B플랫에 가져다 놓고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플룻이나 바이올린 그리고 리드 같은 경우에는 C키에다가 가져다 놓고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에어로폰 이전에 리얼 악기를 많이 접하셨던 분들은 리얼 악기의 키를 그대로 살려서 익숙한 방법으로 이조하시면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리얼 악기를 많이 안 다루셨거나 악보를 보면서 매번 이조를 해서 그리거나 생각해서 불어야 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드셨던 경우라면 트랜스포즈 기능으로 편하게 악기의 음색을 악보의 키로 바꿔주어서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하는 악보는 조표가 하나도 붙지 않은 C키의 악보인데요. 색소폰이기 때문에 E플랫이나 B플랫 악보로 바꿔서 연주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죠. 악보를 다시 옮겨 적는 게 번거롭거나 이조해야 하는 것이 너무 헷갈리기도 해서
CK 악보를 그대로 보면서 연주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 간단하게 트랜스포즈를 사용하셔서 악기를 CK로 바꿔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조하는 것에 어느 정도 길들여져 있는 분이라면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더 헷갈릴 수도 있으니 트랜스포즈 기능은 자기의 상황에 맞게 키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스포즈 노브에 표시되어 있는 키는 관악기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요 키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쓰여 있지 않다고 해서 조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한 칸에 반음 한 개씩 옮겨진 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악 용어 중에 이명 동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른 이름을 가졌지만 같은 소리가 나는 음을 이야기합니다. 노브 옆에 다 쓰여 있진 않지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칸씩 다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C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하나 돌리면 반음이 올라간 키가 되고요. 왼쪽으로 하나 돌리면 반음이 내려간 키가 됩니다. 한 칸씩 가보면 C키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C샵 키, D플랫 키가 되고요. 한 칸 더 가면 D키가 됩니다. 또 오른쪽으로 한 칸을 더 가면 D샵 키, E플랫 키가 되고요. 한 칸을 더 가면 E키가 됩니다. 한 칸 더 가면 F키가 되고요. 한 칸을 더 가면 F샵 키, G플랫 키가 됩니다. 오른쪽으로는 더 이상 안 돌아가고요. 다시 C키에서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한 칸 돌리시면 반음 내려간 B키가 됩니다. 또 왼쪽으로 한 칸 더 돌리시면 B플랫 키, A샵 키가 되겠습니다. 또 왼쪽으로 한 칸 가면 A키가 됩니다. 한 칸 더 가면 A플랫, G샵 키가 됩니다. 또 한 칸을 더 가면 G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2키가 모두 들어있고요. 원하는 키로 바로 돌려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원 옆쪽을 보시면 바이트 컨트롤 스위치가 있습니다. 바이트 컨트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는 힘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이트 컨트롤을 ON으로 해놓으면 리드를 입에 무는 힘으로 피치를 컨트롤 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호흡을 넣은 상태에서 리드를 강하게 물면 피치가 살짝 올라가고 꽉 물은 채로 호흡을 불었다가 살짝 놓으면 놓은 만큼 피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바이트 컨트롤을 OFF로 해놓으시면 피치는 변화하지 않고 연주하실 때 자연스러운 비브라토가 걸리게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또 후면에 후크 옆에 썸 버튼이 있는데요. 연주 중에 썸 버튼을 누르면 피치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눌렀던 버튼을 다시 놓으면 피치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버튼입니다. 연주 중에 어떤 효과를 내줄 때 사용하시기 좋은 버튼이 되겠습니다.